문제다리 신유순입니다. 18년도 2회 제3과목 직업정보론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41번 고용정보의 가공 분석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4번 다 좋은데요. 3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는 배제한다. 아니에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삭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2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이 벌써 딱 틀렸네요. 분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의 분류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4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구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번에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한다. 많이 나오는 것이고, 3번 지문도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4번 지문도 많이 나오는 것이네요. 중분류의 번호는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대분류별 중분류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하여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43번. 다음 중 직업별 임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건 전에도 한번 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 직업 사전은 임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44번. 한국 고용 직업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용 직업 분류예요. 고용직업 분류에 대한 설명 1번 십진법 중심의 분류이다 맞고요. 2번에 직능 유형 중심이다 맞아요. 3번에 대분류보다는 중분류 중심 체계가 바뀌었어요. 이게 중분류보다는 대분류 중심 체계이다 이렇게 있어야 맞는 것이고요. 4번에 직업 분류의 기본 원칙인 이 포괄성과 배타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는 이 사실이요. 45번.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고요. 그리고 이 2번 역시 직무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한 거고 3번도 좋아요. 4번이 틀렸네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수준 체계는 1수준에서 5수준 아니라 8수준이에요. 그래서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8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에요. 반면에 욕구 이론을 주장했던 이 로우라는 학자는요, 직업 수준에 대해서 1수준에서 6수준까지 6단계로 이렇게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1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보기 1번 한번 다 볼까요? 다시 한번.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했다. 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우측에 NCS 수준치 구분해놨거든요. 가장 높은 수준인 이 8수준은 최고도의 이론이 어쩌고저쩌고 이 설명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특징적인 것만 이렇게 딱 꼽은 거예요. 최고도의 이론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8수준이에요. 7수준은 전문화된 이론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7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수준은 그냥 지시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해주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줘야 된다. 이 수준은 요거보다는 1수준보다는 약간 높으니까 일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수준부터 6수준까지 외우는데 그 말이 그 말하고 다 어려워요. 때문에 요걸로 특징적으로 외워두시기 바래요. 6수준은 독립적인 권한이에요. 그래서 6독. 5수준은 포괄적인 권한이에요. 5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4수준은 일반적인 권한이고, 3수준은 제한된 권한이에요. 그래서 6독, 5포, 4일, 3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요. 6독, 5포, 4일, 3제. 6수준 독립적인 권한, 5수준 포괄적인 권한, 4수준 일반적인 권한, 3수준 제한된 권한, 6독, 5포, 4일, 3제. 46번.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수 없는 것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 때는 언제냐?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거는 바로 취직청이 이렇게 고장 났을 때, 취직청이 고장 났을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동 시장을 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취직청 보장. 취라는 것은 취업 알선이에요.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직업 상담, 취업 상담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취업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런 거고. 직업 훈련은 말 그대로 직업 훈련, 뭐 실업자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에 보면 실직자 재취직 훈련, 이것도 역시 직업 훈련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청년 대책은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훈련을 한다는 것이고, 고용보조금이요. 민간 부문의 고용에 대한 보조금, 창업 지원, 그리고 공공부문 및 비영리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용보조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대책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 훈련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취직청 보장,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청년 대책, 고용보조금, 그리고 장애인 대책. 1번의 실업 급여 제공은요, 이건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에요. 그래서 조기 퇴직 대책이라든지 이런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 했어요. 그래서 노동시장론에서도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47번. 일자리 안정차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2번, 3번 다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별 지장 없이 알수 있고요. 4번.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게 틀렸어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이렇게 고쳐놓으시면 되는 거죠. 48번. 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현재 고려 중인 직업의 선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2번에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 매체는 직업 체험보다 학습자 참여가 수동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3번에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는 항상 최신의 자료인가 확인한다. 맞는 얘기겠고요. 4번에 직업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할때 직업 체험은 인쇄 매체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직업 체험은 인쇄 매체보다는 접근성은 떨어지겠죠. 인쇄 매체가 접근하기가 좀 편하니까요. 49번. 서울시 마포구 주민 중 일부를 사전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고용 현황 등 직업 정보를 반복하여 수집하는 조사 방법은 무엇이냐? 패널 조사에 해당되겠죠. 패널 조사라는 것은요, 동일 응답자 집단으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이 방법이 패널 조사예요. 반면에 일본의 코호트 조사라는 것은 동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비교 연구하는 방법이 코호트 조사예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호트 조사를 많이 하죠. 동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비교 연구하는 방법이 코호트 조사다. 횡단 조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횡단 조사고요. 사례 조사는 특정 사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사례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50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많이 했죠? 4.5자 암기법으로요. 대강, 웹엔, 가공코일청?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제는 뭐, 다 외우셨을 걸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기업, 강소기업,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그 다음에 가족친화 인증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코스피, 코스닥, 일학습병행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대강, 웹엔, 가공코일청 이렇게 외우면 답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51번. 워크넷 잡맵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이 개편이 되었고요. 현재는 확인이 불가해요.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해 두시기 바라고요. 52번. 낮에는 제조업체에서 금형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제가 여러 차례 했던 얘기예요. 하는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 직업을 결정하는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이 지금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다 했었죠?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순서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취수조라고 했었죠? 다취수조. 이렇게 순서를 요거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그리고 수입 우선의 원칙, 조사시 최근의 직업 원칙, 이렇게 다취수조 이렇게. 그래서 지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순서대로 잘돼 있네요. 1번의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은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포, 주, 최, 생 했단 말이에요.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무 수준 우선의 원칙,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이렇게 했어요. 답이 딱 나올 거예요. 문제는 이제 2차를 대비해서 이쓸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 차례 나왔단 말이에요. 5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엄청 많이 했으니까 이제 잘 아실 거예요. 1번 맞는 거고, 2번 보세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 분류 아니잖아요. 최상급 분류, 최상급 분류, 다른 말로 하면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맞고요.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 한다. 54번.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느냐. 첫 번째 줄에 딱 나와 있죠. 최상급 숙련 기능 하면 벌써 기능장이죠 뭐. 볼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하면 고도의 전문 지식 이렇게 했고, 기사 하면 공학적 기술 이론 보유, 산업기사 기술 기초 이론 지식과 숙련 기능 보유, 기능사는 각 종목의 숙련 기능 보유. 55번. 국가 기술 자격 종목과 그 직무 분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에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 종교 좋고, 소비자 전문 상담사, 이거 경영회계 사무 좋고요. 4번에 보세요. 컨벤션 기획사, 컨벤션 기획사는요, 이용 숙박 여행이 아니에요. 얘도 경영회계 사무이 직무 분야가 이렇게 돼요. 경영회계 사무 분야. 그런데 세탁 기능사의 직무 분야가 바뀌었어요. 경비 청소가 아니라 섬유의복으로 바뀌었어요. 섬유의복. 이게 당연히 섬유의복이 맞지. 뭐 세탁기능사, 경비청소는 뭐예요? 원래 의미대로 잘 이렇게 개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개편이 돼서 원래는 4번이 답이었었는데 3, 4번이 이렇게 답으로 채택이 되면 되겠네요. 56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 아, 많이 했잖아요. 이거 공공직업정보잖아요. 이제 뭐눈 감고 찍어도 맞는 거 아니에요? 4번이 벌써 틀렸죠? 단시간에 조사하고 직종을 제한적으로 이렇게 선택한다. 이건 민간 직업 정보잖아요. 57번. 다음은 직무 분석 용어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여기 보시면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무, 일, 책임이 분명하게 존재하여 작업이 수행될 경우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작업을 의미한다. 어떤 조직이건 작업자의 수만큼 이것이 존재한다. 이게 바로 직위의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단순하게 답 짚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58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단일 장소에서
이 표가 안 나오고 지금 말로 나왔잖아요. 이 말로 나올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장소부터 나오지, 뭐 단일 산업 활동, 그 다음에 뭐 단일 장소, 이게 뒤바뀌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소가 항상 나오고 산업 활동이 뒤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로로 외우라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 이상의 장소, 그리고 여기 단일 장소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 그 다음에 단일 산업 활동 이렇게 놓고요. 요거 학이활이라고 했잖아요. 학이활 이렇게. 그래서 기에는 기업 집단 단위, 기업체 단위가 해당되고, 활에는 활동 유형 단위가 해당된다. 학이활이요. 그 다음에 단지사라고 했었잖아요. 단지사는 지역 단위, 사업체 단위.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단일 장소에서 단일 산업 활동 하니까 바로 사업체 단위 2번이 답으로 꽂힌다는 얘기죠. 59번.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 직업 정보 중 수준 4에 해당하는 거, 숙련 기간은 총 9수준, 9수준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5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외우라고 했었죠. 5수준인 6개월 초과에서 1년 이하를 5수준이라고 해요. 수준 4니까 고분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딱 답으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 4번에 4년 초과 10년 이하는 이 8수준이 돼요. 가장 높은 9수준은 10년을 초과하는 것이에요. 3번에 1년 초과 2년 이하는 바로 6수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5수준이 6개월 초과에서 그리고 1년 이하였으니까요. 거기 5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4년, 3번, 4번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어요. 2번, 3번이요. 2번, 3번 잡을 수 있죠? 왜냐면 요게 4수준이고, 요게 6수준이니까요. 15, 30일 이하는 바로 2수준이 해당되겠네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60번. 직업 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직업 정보의 주 기능은요, 2번에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 정보의 주 기능이 아니에요. 나머지 1번, 3번, 4번에 대한 것이 직업 정보의 주 기능과 역할에 해당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 정보의 주 기능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강의장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